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대근이 이제 최근에 나온 것까지도 거의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진짜 주는 대로 그리고 섞어서 가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지금 잔나가 나왔는데 선녀덱을 최근에 보여드렸잖아요. 선녀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잔나는 나왔을 때 웬만하면 안 파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석권석 가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애쉬덱을 가는데 앞라인이 노틸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애니랑 사일러스를 활용한다던가 뭐 숲지기 신데렐라를 가는데 오른이 안 나온다. 그럼 그것도 앞을 노틸러스 애니를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귀인을 확인해보니까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이제 섞어서 갈 수 있는 게 아펠리우스나 노틸러스가 있으니까 뭐 파수꾼의 저격수?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연운이 나왔기 때문에 럭스를 잡아놓는 게 좋아 보여요. 자, 야스오도 하나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탄 필요 없고요. 자, 휴대용 대장간 아니면 교환의 장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은 휴대용 대장간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교환의 장이 제 입장에선 더 재밌고 좋습니다.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벨업 하면서 쉔 집어넣어주고 거대 개수, 저격수 이렇게 빌드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교환의 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롤덱을 갈 때 좋은 건데 요즘 리롤덱 중에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고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른 이유는 빌드업을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세게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의 장을 골랐어요. 선녀덱을 할 때 럭스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잔나 위주, 리븐 위주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지금 조이가 나왔습니다. 자, 쇼진, 네셔의 이빨, 보석 건틀렛 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이덱을 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요즘 리롤덱이 좋은 건 없지만 제가 최근에 조이덱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건 좋습니다. 자, 최대한 세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패했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빌드업을 바꾸면서 이자를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덤블조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별로 좋진 않아요. 돌리고요. 어? 자, 잘 나왔어요. 쇼진 내쉬의 이빨 보석 건틀렛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면 조이덱 가는 거 거의 확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자, 일단 빌드업 바꿔주면서 이자 챙겨주고 우선 조이한테 아이템을 먼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선녀덱은 다 팔고요. 자, 선녀덱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잔나든 자이라든 그리고 이제 선녀덱에 조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조이덱, 선녀덱, 자,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으로 갔을 때 릴리아, 모르가나, 신드라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연우는 이용해서 쇼진이나 블루를 한 개 더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방템을 챙겨와도 되는데 뒤집개가 있습니다. 뒤집개를 갖고 왔을 때 있잖아요. 조이덱이랑 좀 연관이 없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첫 초밥에서 뒤집개를 갖고 오는 거는 되게 좋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신화 상징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신화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바드덱을 간다거나 코고모덱을 간다거나 혹은 이제 릴리아를 쓰는 버전으로 갈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게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이거는 팔고 이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화는 포기하겠습니다. 만약에 7신화가 압도적으로 강한 덱이었다면 지금 당장의 코고모를 활용했을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모모가 페어가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판에는 도자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뭐 야스오 아리 같은 거 잡아놓고 필연 쪽을 보는 것도 괜찮고 필연이랑 섞을 수 있는 숲지기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또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운영이 좀 안 좋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템이 되게 예쁩니다. 이게 공템이 예쁠 때는 후반에 역전하는 게 쉬워요. 자, 뒤집개를 이용해서 조이덱이랑 가까운 상징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이가 잘 나온다면 조이 삼성을 찍어버릴 수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에다가 파수꾼 그리고 사비전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자 볼 수 있으니까 다 팔겠습니다. 자, 일단 알이 나왔으니까 사비전을 바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도자기는 도자기 상징이 두 개 있으면 진짜 1등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 나왔다면 도자기 상징을 충분히 두 개 이상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럭스를 삼성을 찍진 않지만 이번 판에 럭스 잘 나오면서 교환의 장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럭스 삼성을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도자기 덱을 갈 거면 그러면서 조이가 잘 나온다면 조이한테 상징을 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이는 웬만하면 버릴 것 같기는 해요. 자, 건또건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만약에 선녀덱 확정이었으면은 저거 무조건 골랐어야 돼요. 어? 자, 끓는 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노틸러스 나왔고요. 자, 이게 도자기 덱을 가는 걸 지금 거의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 도자기 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원자랑 섞는 방법, 자, 그리고 이제 비전 마법사랑 섞는 방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유닛을 보고서 좀 책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애니나 릴리아가 잘 나온다면 그때는 기원자, 신드라가 잘 나온다, 리산드라가 빨리 나왔다, 자, 그런 경우는 6비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자기 쪽을 보는 거지만 처음에 만약에 알룬이 잘 나왔다면 우리가 암영을 볼 수도 있었어요. 야,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럭스 삼성이 확정이라면 2단계 쪽으로 가는 것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럭스 삼성을 찍을지 못 찍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장 활용 가능한 3단계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모도 쓰고 일라오이도 쓸 거니까. 자, 이자 못 보긴 하는데 이번에 이자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럭스 삼성 나와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럭스 삼성을 찍었을 때 럭스가 스킬을 반대편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광역 딜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캐리 유닛에 반드시 한 마리 더 키워야 돼요. 지금 남은 연운이랑 망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템보다는 약간 신드라템까지 챙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망토는 뭐 이온 충격기나 가고일, 연우는 블루 신드라, 뒤집개는 도자기,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제 곡궁 아니면 신드라 들고 오면 되거든요. 어우, 먹었네요. 자, 이거 원래 뺏기는 거였습니다. 상대방이 살짝 얼탔어요. 이런 게 차이가 진짜 큽니다. 방금 초반에서 먹고 못 먹고 차이가 등수 몇 개는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7레벨 찍어봤자 뭐 넣을 거 많이 없으니까. 자, 지금 당장에 조이를 팔고 신들한테 템을 넘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넘기지 않겠습니다. 왜 넘기지 않냐면 럭스 삼성이 갑자기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 보고서 판단을 좀 내리고, 자, 이온 충격기는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러면 이제 신드라도 빨리 먹었으니까 기원자보다는 비전 마법사 쪽으로 갈 것 같고, 앞라인을 파수꾼으로 결정을 내린다던가 쓰레쉬의 오른을 쓰면서 필연의 거대 개수를 받는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조이 붙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 상징이 있을 때 사 도자기에다가 뭐 비전 마법사를 섞고 기원자를 섞고 하려면 결국에 애쉬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운이 더 있고 쇼진, 내셔, 이빨, 보석 컨트롤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AP템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애쉬를 키우는 버전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생으로 6비전을 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럭스 아니면 신드라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주로 시너지를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비전 마법사를 웬만하면 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이가 1성일 때나 2성일 때나 차이가 큽니다. 이걸로 피관리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른 나왔으니까 애쉬랑 오른 다 잡아주고요. 이러면 이제 7레벨 때 쓰레쉬 잠깐 쓸 수 있어 보이고요.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쓰레쉬를 팔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 마법사 덱을 갈 때는 상징이 하나 있으면 좀 되게 편해요. 자, 7레벨 바로 찍으면서 자, 일단 6비전을 먼저 넣는 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됐으면 일단 블루 나왔으니까 블루는 신드라 주면 될 것 같고, 자, 태블망은 별로 필요가 없지만 어차피 벨트 조끼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블망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선택이냐면
오른을 쓸 거냐 노티를 쓸 거냐예요. 둘 다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자 보는 게 지금은 더 우선이긴 합니다. 자, 파수꾼 들어가 있으니까 노틸러스는 일단 빼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세트가 나오면 노틸이 필요한 거고 세트가 없을 때는 쓰레쉬 오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덱은요 딜이 세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구가 좋기는 합니다. 회복의 구로 갈게요. 회복의 구는 딜이 센 덱을 갈 때만 좋은 거예요. 탱 조합에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돈 많이 모아가지고 8레벨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조합이 깔끔하게 나오려면 9레벨을 찍어야 됩니다. 자, 조금 맞으면서 곡궁을 챙겨오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곡궁 챙겨오면 바로 사도자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 경우는 8레벨을 바로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른 자리도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지금 찬란한 쇼진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찬란한 쇼진이랑 블루가 신드라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타 한 번에 궁 한 번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평궁 하는 것보다는 럭스랑 신들한테 나눠서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챔피언 복제가 있는 상태에서 럭스가 잘 나온 거라 럭스를 얼른 삼성을 찍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좀 과하긴 합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찍히면 찍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걸로 그런 느낌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도 곡궁을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또 근데 끝까지 곡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차라리 아리를 빼고 필연 문장을 만든다던가 자, 혹은 비전 마법사를 살짝 내리면서 오필연을 간다던가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돈 조금만 쓰겠습니다. 9레벨 바로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이성이 너무 없잖아요. 자, 오른도 이제 안 쓸 거니까 버리고요. 일단 럭스 나왔습니다. 이럼 조이를 버리고 럭스를 삼성을 찍고요. 이게 더 나았겠네요. 그러니까 조이를 파는 게 아니라 조이 이성을 갈아주는 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럼 이제 럭스한테 템을 다 넘기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일단 순위 방어는 합니다. 도자기 관련된 증강을 먹은 상태에서 회복의 구까지 있고 거기다가 럭스한테 템을 다 몰아줬잖아요.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아, 서풍둥이 나왔습니다. 이 서풍은 제가 저격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오늘은. 자, 아리랑 조이한테 그냥 미리 넣어놓고요. 자, 서풍 저격은 패스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무 이성 붙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좀 안정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식곤증이 와가지고 살짝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하면 다 이기면서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졌습니다. 근데 뭐 이래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도자기가 4개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면 9레벨을 바로 가고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면 돈을 써가지고 이성을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쓰는 과정에서 애니 릴리아가 잘 나왔으면 비전 내리고 쓸만도 했었는데 지금 애니랑 릴리아가 한 마리씩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런 것들 나오기 전에 이성 나오기 전에 나머지들이 붙었으니까. 자, 다행히 곡궁은 나왔습니다. 자, 다 팔게요.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노틸 빼고 애쉬 집어넣어주면서 사도자기 완성시켜주면 되고. 자, 라바돈의 주검인데 이거는 총검 두 개가 좀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주검을 애쉬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애쉬 덱이 아니잖아요. 자, 이거는 세트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리산드라 나오면 리산드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검 두 개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자, 이제부터는 배치를 좀 신경을 써주겠습니다. 자, 럭스 덱을 할 때는 사실 배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배치를 안 보면서 왔어요. 근데 웬만하면 사람들이 오른쪽에 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럭스가 약간 왼쪽에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자, 두 턴 더 지난 다음에 9레벨 갈게요. 자, 럭스 덱의 단점이 앞라인이 좀 부실한 거. 그러니까 앞라인이 부실할 때는 애쉬 덱한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애쉬를 저격하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이것도 만약에 지금 럭스가 왼쪽에 있었으면 릴리아를 못 잡았을 거잖아요. 이겼습니다. 이거 원래 지는 거였거든요. 이걸 진작에 했으면 제가 이미 피가 50 그 정도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조합은 이제 결국에 애쉬가 빠지고 세트 노틸러스 들어가면서 사파수꾼이 완성이 된다. 자, 리산드라 나오면 자연스럽게 비전 마법사 하나랑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아이템을 갖고 올 것이냐? 리산드라 아니면 세트템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도자기 문장이 있으면은 그땐 애쉬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육도자기 가는 겁니다. 여기서 레벨업하고 파수꾼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육도자기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길만 해요. 지금 카이사를 좀 빨리 잡았습니다. 이것도 상대방이 만약에 반대편에다가 원거리 딜러를 놔뒀다면 카이사가 프리딜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커요. 자, 지금 아이템도 우리가 이제 세트를 키울 거니까 암영 상징을 갖고 오면서 암영을 키는 것도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암영을 키게 되면은 럭스덱 할 때 배치가 꼬이니까 그냥 완제템을 갖고 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온 충격기 있으니까 스태틱보다는 피바라기로 가고요. 9레벨 지금 가도 돼요. 어차피 찾을 유닛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산드라 빨리 나오면 완전 이득이고요. 자, 신화는 킬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니코 버릴 확률 큽니다. 뭐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피바라기를 니코한테 집어넣어주고 나중에 니코 버리면서 피바라기 넘겨줄게요. 이거는 질 것 같네요. 역시 애쉬한테 조금 약해요. 아, 오늘 근데 왜 이렇게 배치를 못 보지? 집중력이 살짝 저하됐습니다. 이거 커피 한잔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K를 봤습니다. K를 만날 차례가 됐어요. K는 광역 딜러기 때문에 배치를 퍼뜨려 놓는 게 좋거든요. 지금 배치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자, 지금 케일한테 궁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케일도 배치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7 이야기꾼 같은 거 하면서 케일 덱을 할 때 있잖아요. 가운데 배치를 꼭 하세요. 케일은 이제 버프 받는다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배치를 하면은 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도 실수 안 했으면은 6스테이지 초반에 게임 끝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세트 나왔고 리산드라만 나오면 되거든요. 자, 일단 지금 당장에 비전 마법사를 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살짝 도박한 거예요. 오케이, 리산드라 나왔습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해지지도 않는 상황이었고요. 자, 연결은 아리랑 신드라. 자, 템은 웬만하면 비전 마법사를 먼저 챙겨주도록 할게요. 탱이 부족하니까 워모가 하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트가 이성이었으면 스테락을 먹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리산드라 이성이 안 나와도 1등 볼만해요. 왜냐면 지금 증강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아무무 삼성은 지금 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5코 이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이러면 니코랑 조이랑 바꾸면서 세트한테 넘겨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니코를 판다고 했는데 왜 조이를 팔았냐면 돈이 모자라서 그랬어요. 자, 결국에 남은 상대가 애쉬입니다. 자, 럭스만 잘 보면 돼요. 럭스랑 노틸러스. 상대방이 배치를 좀 잘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럭스가 지금 보시면 전투 볼 때마다 약간 장단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혼자서는 캐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거. 뒷라인을 잘 잡으니까 앞라인을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유닛을 키우란 뜻입니다. 앞라인 잘 녹이는 게 리산드라랑 신드라예요. 지금 상대방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큰 상태예요. 근데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거나 이 덱이나 둘 다 회복의 구의 효율이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지금 세나 버프를 받는다고 배치를 잡고 같이 옮기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저였잖아요? 그럼 세나 포기했어요. 세나 포기하고 케이틀린이랑 세나를 양 옆에 놔뒀을 겁니다. 이제 궁을 많이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지금 원거리 유닛이 케이틀린이랑 세나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치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당연히 내셔의 이빨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뺏겼으니까 방템 하나 갈게요. 자, 세트 이성 나오면 전역 갑주도 효율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력을 깎으면서 그대로 갔다가 박는 겁니다. 내 길에서 죽던가. 자, 이거 수은까지 바로 다 줘버릴게요. 자, 노틸러스도 딜러를 따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럭스가 1순위니까 럭스를 최대한 들고 보고, 어차피 상대방도 저렇게 1초 남았을 때 바꿀 겁니다. 노틸러스까지 같이 저격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알아서 노틸러스 쪽으로 와주긴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나를 포기를 못하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피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저희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지금 리산드라 페어가 잡히는 상태니까 어차피 이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좀 드디어 드디어 일단 가운데로 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펠리우스랑 세나 잡고 난 다음에 바로 애쉬긴 합니다. 야, 비전 마법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선녀덱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파수꾼 비전 마법사도 있고, 그만큼 덱의 방향성도 많은데 전부 다 꿀덱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녀덱, 비전덱, 도자기덱 이 세 가지를 주로 연습하면 지금 메타 점수 엄청나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